와, 와 이거 뭐야? 와 대박. 오! 어 힙합. 어, 와 요. 이게 신기해요. 요. 예. Yeah. 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둘, 셋, 육아 파이브. VX 안녕하세요 VX입니다. 우리 그룹 최강 동안인 멤버가 있다면, 있다면. 아, 있나요? 없지 않나요? 사실 동안은 없는데 그 중에서 최강은 있죠. 아, 네 최강. 그 최강은 있죠. 어디 가나 뭐 1위는 있으니까. 그렇죠. 쟁 씨가 뽑아보죠. 네. 네, 제 개인적으로는 시윤 형이 아마 가장 동안이지 않을까. 근데 팬분들이 또 저희 시윤 형을 또 가장 동안이라고 많이. 아, 맞아요. 네. 저, 저희 원래 맏 형인데.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막내인데 가장 맏형.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가끔 저희 막내가 형으로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. 근데 또 이 친구 오늘 되게 나이 되게... 들게. 아니요 나이 들게 보인 게 아니라 가을이어가지고 또. 아, 가을 남자. 네 그렇죠 그렇죠. 가을이어서 네? 나이 들게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멤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다면. 아. 저는 있죠. 저는 항상 너무 많아가지고. 전 너무 많습니다. 전 저도 인생이 연기여서. 근데 특히 밥 먹을 때 거짓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 제가 많이 먹는데 입이 항상 짧다고. 그렇죠. 어 이것저것 먹는데? 조금씩 먹는다고. 짧아야 하는데. 네. 이미 짱그릇인데 아 다 먹어 못 먹겠다. 못 먹겠다. 배가 뭐 그쵸 그쵸. 감자튀김이 한 이만큼 나왔는데 한 3개 남겨놓고 아 못 먹겠다. 아, 너무 오늘 잘 안 들어간다. 네 오늘 잘 안 들어간다. 그 식당이 항상 제일 맛있다. 아. 항상 닮은 꼴 스타가 있다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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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에게 이런. 네. 정말 잘 뽑았어요. 막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. 어, 저희 VX에서 천의 얼굴이라고 또 불리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라이가. 어 제가 일단은 이렇게 태관이나 이런 쪽을 좀 이렇게 많이 보면 이제 휘성 선배님과 또 김범수 선배님을 많이 들었습니다. 이미 커가지고 그 또 있잖아요 여자분 또 노래 잘하시는 분. 네 거미 선배님. 그렇죠. 아~ 아~ 네. 그 또 있잖아요 여자분 웃기시고 네. 엄청 웃기시고 조혜련 선배님도 계시고요. 더 점점 또 최근에 닮았다는 거 중에 닮았다는 거 닮았 물건인가요? 아니 아니 닮았다는 아, 거 중에 네네. 외식코기를 또 닮았다. 아, 왜요? 아, 아. 약간 이렇게 힘내요. 네, 제가 외식코기. 어? 아, 아. 네. 아, 이건 좀 징그러웠다. 아, 네. 약간 네, 오늘 TV를 시청하고 네. 계시는 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. 사과의 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전국의 외식코기에게. 나의 엉덩이가 잘못된 거 같아. 다음 질문으로 어떻게 넘어갈까요? 리더는 그 포켓몬스터라는 그 만화의 네. 피조트라는 네. 캐릭터를 아,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? 사실. 네. 아 여기서 나로 정했다! 그러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잡았습니다. 아 그렇죠. 제가 있었네요. 키우고 있는 새 한 마리예요. 아 10년 뒤 나의 모습은? 아 10년 뒤 나의 모습은 다른 멤버들은? 멤버들. 아 10년 뒤에 공손하게 아,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데. 어 5년에 하나씩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는데 아, 네. 주름이 두 개가 생겨서 네. 지금보다 지금 약간 이 얼굴이 돼 있지 않았을까? 주름 잡겠네요 거의. 아 10년 후 얼굴이 이 얼굴인가요? 네? 아 10년 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? 어 저 10년 후에 이 얼굴이면 진짜 동안 아니 이분이 10년 후에 이분이면 이분은 10년 후에 누구예요? 제가 10년 후에는 아마 흥선대원분 아니 조혜련 선배님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도 아파 그러면은 형이 네. 또 10년 뒤에 네네. 모습을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줬으니까 그럼 10년 뒤에 저희한테 또 영상 편지 한 번. 와 좋다. 아, 네. 좋죠. 나라라 눈물 선수가 나라라 눈물 날라 그래. 네 얘들아 네 잘 어 아 잠시만요. 아니 분위기 잡고 있는데 인터스텔라가요? 벌써 이렇게 10년 후에서 대답이 아 네 그니까 아 사실 빨라요 네. 시간이 빨라요. 얘들아 이혼 생중계로 10년 후에도 우리 뭐 같이 있을 거지만 재기는 여전히 화장실에서 우리 팬들 잘 생각하고 있지? 네! 네 그래 대답 잘 들었고 우리 멕시코기 주현이는 우리 별이랑 같이 별이 저희 강아지거든요. 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? 네 아무튼 저희 멤버들 10년 후에도 같이 있을 거니까 이걸 본다면은 답장을 꼭 써주길 바랄게. 박수 한번 주시죠! 아~ 훈훈한 마무리네요. 이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아~ 네. 시현 씨 이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네. 저는 저를 좀 좋아해 주는 분들이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
아, 어. 적극적인 여자. 네. 그래서 저희 팬들이 제일 이뻐요. 아니, 적극적인 멸시꾸기 말고요. 아, 네. 다들 지금 두 분이 있었어요. 두 분이 같이 화장실에 가서 한 명은 팬 생각을 하고. 갑자기 정적이 흐르네요. 되게 말 많은 편인데 네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아,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웃는 게 이쁜 여성이 아마 이렇게 좀 많이 끌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니테일을 딱 한 여자분이 포니테일을 딱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. 스키니 딱 바지 입었고 흰색 반팔 티 하나 딱 걸쳤는데 그렇게 와, 그게 또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거 그렇죠. 마네킹을 이렇게 약간 이런 마네킹이 약간 다 그렇게 있죠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렇죠. 저는 되게 제가 단발을 또 좋아하잖아요. 아, 단발 딱 했을 때 배두나 선생님. 배두나 선생님. 아, 선생님. 아니, 뭘 배두나 선생님. 배두나 아, 자꾸 선생님이라고 하니까. 아, 네. 네. 네, 전 단발머리를 가장 좋아하는 때는 여자 단발이 개인적으로 그 귀여운 여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귀여운 모습을 볼 때 제가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어떤 귀요미인지 한번 네, 귀여운 주시죠. 모습이 너무 많아. 이렇게? 이런 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럼 귀여운 거예요? 설치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외계에 오신 거 아닌가요? 꾀기, 외계.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. 외계. 설치한다는 거. 네, 제가 잘하지 못하고 이제 귀여운 모습을 볼 때 좀 매력을 느끼지 않나 싶네요. 아, 귀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, 제가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들, 저희 VX 방송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저희가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 활동과 그리고 방송 활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테니까요.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인사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가 바이 VX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